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에요. 뜨거움을 달래주려고 에어컨 빵빵히 틀고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오늘 또 집의 온도가 거의 한 32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32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얼음과 물만 찾네요. 얼음 물만 계속 먹다 보니까 개가 어떻게 보면 배가 헛배 부른 것 같아. 그냥 물배로 채운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식욕도 떨어지고 계속 물만 찾는 그런 아주 뜨거운 하루를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출근하려니까 막 미치겠죠. 아 진짜 막 징글징글해. 월요병. 직장인들은 일요일 저녁이 가장 싫다더라고. 다음날 출근할 생각하면 막 미칩니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해야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좀 낫지 않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시간의 자유. 이 시간의 자유. 결국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결국 돈이 많아야겠다는 거겠죠. 빨리 자유로운 날 파이어족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투자도 잘해야 하고 본업도 잘해야 하고 빨리 탈출합시다. 빨리. 그렇게 하려면은 투자도 잘해야 하는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 건지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뭐 삼성이 할 건지 뭐 2차전지 할 건지 아니면 초전도체 할 건지 테마주에 할 건지 동전주에 할 건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어느 분야에 어느 쪽에 해야 할지를 한번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살 길이야. 살 길. 하여튼 잘 해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잘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날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알겠죠? 요즘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2차전지 한때 뭐 붐이었죠. 붐. 박순혁 씨가 나와가지고 계속 2차전지 빨아대니까 개미들 얼씨구나 해가지고 뭐 올라탄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타는 건 재미없어요. 초창기 때 올라갔어야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서 작년 연말에나 가서 들어갔어야 돼. 작년 연말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미없습니다. 이제 고점 들어가가지고 다들 좀 물려가지고 언제 오를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 복구될지 언제 복구될지 모릅니다. 지금 되니까 이제 개미들은 계속 지금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외인들은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아유 지금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외인들 안 들어오면 의미 없어요. 뭐 개미들만 실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똑같은 거야. 삼성전자도 개미들만 갖고 있으면 뭐해? 이 외인들이 사주고 해줘야지 이게 수급으로서 진전한 주포로서 이렇게 해줘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만 주가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래도 지금 2차전지 산다고 해서 뭐 배당이라도 주나? 배당도 안 주잖아. 배당 주도파야 찔끔 주겠지만은 거의 안 줘요. 이건 뭐 배당도 약하지 주가도 언제 갈지 모르겠지. 지금 2차전지는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달 들어서 뭐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 뭐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지 개미들이 지금 몰려들어왔어요. 2차전지 종목을 대거 사들이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2차전지주를 뭐 대거 내다 팔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외인들 팔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들 무슨 존버를 하겠어요. 끈기가 있겠습니까? 한국거래소 보니까 이달 들어서 8일까지 이 개미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2차전지 관련인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개미들은 LG엔솔을 2,090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사들였고 지난달 36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하여튼 이달 들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3위는 뭐냐? 에코프로비엠이야. 1,38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제 아는 지인도 한참 올라갈 때 에코프로비엠을 너무 고점에 샀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우울상입니다. 언제 복구되냐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순매수 상위 13위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 순위가 10개 단위나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위는 포스코퓨체 1,310억 정도 돼요. 5위는 에코프로로 총
1180억 정도, 1180억 정도 개미들이 이제 사들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뭐 LNF, 포스코 DX 등등등 해서 각각 6위와 7위, 뭐 9위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저점이라는 인식의 개미들이 2차전지 매수에 나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반기 2차전지 종목 주가 상승을 본 투자자들이 하반기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데다가 3분기 이후에는 2차전지 기업들의 그 신규 수주권들이 이제 나오면서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렇죠? 반대되는 모습이다. LG 엔솔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6.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주가도 7% 넘게 내렸고요. 이에 2차전지 10종목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KNewDL 지수도 한 7.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지수를 보니까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등에서 국내 2차전지 그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대표 기업들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한편 외국인은 2차전지 종목을 대거 순매도를 했고 개미들과 뭔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이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 6개가 2차전지 관련으로 나타난 거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1420억 정도 매도를 했고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LG엔솔 1310억, 에코프로 1210억, 포스코 DX 980억, 포스코 퓨처엠 950억 이렇네요. 뭐 외국인 순매도 상위부터 6위를 차지했네요. LNF 580억 중인데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종목의 주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2차 전지 기업의 그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 이제 막 팔 만큼 팔았고 전기차가 안 팔려. 전기차 많이 팔리는데 이제 살 사람들이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방 압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방적으로 좀 쏠린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당분간 2차전지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KB증권도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시장이 논리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논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데 중국발 배터리 공급 과잉이 문제예요. 중국발 요즘 나오잖아요. 뭐 BRD, CATL 이쪽에서 막 지금 배터리 저가가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또 보면은 또 싸고 괜찮아. 그래도 요즘 현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뽕으로 가는 거죠. 나쁜 놈들이라고 국산 뭐 배터리 안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할게 뭐냐면은 이 자유경제주의에서 뭐 국뽕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싸고 성능이 좋은 게 장땡입니다. 싸고 성능이 좋고 하면은 국산 거 써주겠지만은 국산이 그렇게 안 된다면은 굳이 쓰질 않는 거예요. 국뽕이 안 먹히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발 그 배터리 공급 과잉 때문에 근데 실적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보고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제발 좀 질질 짜지 말고 갑시다. 뭐 그렇게 뭐 두렵고 힘들다고 아우성거리는데 얼마나 좋아. 쌀 때 저렴할 때 모아야죠. 그때 아니면은 모을 시간도 없어요. 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이 딱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 회장도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꾸주삼어합니다. 꾸주삼어.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한 주도 좋아요. 두 주도 좋고 뭐 100주, 1000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무리하게 하지 마요. 왜 무리하게. 하나씩 모아가면서 그냥 적금 넣는다, 적립한다 생각하고 오를 때보다는 떨어질 때 하나씩 모아갑시다. 그때가 좋아요. 평상치는 본업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반도체나 뭐 ETF나 그런 것들 모아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그거 팔아가지고 쓰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